안녕하세요. 크리스강의 모르면 나만 손해 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제철나물인 냉이에 대해 유래와 효능 같이 드시면 찰떡궁합과 반대로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못 보셨다면 이 영상 마지막에 첨부해 놓을 테니 꼭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이 제철인 쑥에 대해 주제별로 쇼츠로 소개해드린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쑥의 유래와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단년생 초식물로 중국, 일본, 한국이 원산지이지만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발견됩니다. 키가 1.2m까지 자라며 7월부터 11월까지 꽃을 피웁니다. 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에서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쑥과 관련된 한국의 전통 이야기에 따르면 황달에 걸린 한 남자가 봄철 산에서 야생 쑥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쑥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민간 지식을 반영합니다. 쑥은 그 특유의 향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요리나 차로 즐겨보세요. 쑥은 전통적으로 건강과 치유에 사용되어 온 약초입니다. 특히 봄철에 채취한 쑥은 그 효능이 더욱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 쑥의 주요 효능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혈액순환과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유용하죠. 두 번째는 소화 촉진 및 간 기능을 지원해줍니다. 소화를 돕고 간과 담낭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여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쑥은 임신을 돕고 손발과 아랫배의 차가움을 해소하는 등 여성에게 특별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소화력이 약한 체질에게 좋으며 오랜 기간 섭취하면 추위를 덜 타게 하고 소화기관을 강화시킵니다. 쑥은 그 효능이 다양하며 특히 혈액순환 개선, 염증 감소, 여성 건강 지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쑥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쑥은 봄철에 즐겨 찾는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쑥과 함께 드시면 찰떡궁합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찰떡궁합인 음식 세 가지는 첫째 콩나물 쑥과 콩나물을 함께 먹으면 세포 재생 능력이 향상되며 특히 임산부에게 좋다고 해요. 두 번째 브로콜리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임산부에게 이롭다고 합니다. 셋째 부추와 쑥을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비타민 A와 C의 부족을 보완해준다고 해요. 반면 독이 되는 음식은 첫째 우유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우유의 카세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만나면 생체 이용률을 줄여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둘째 찹쌀가루 속에는 항산화 성분과 무기질이 많기도 하지만 당질 또한 많다 해요. 뼈에서 당질이 많은 찹쌀가루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높여져 몸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조심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쑥은 다양한 음식과 조합하여 더욱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면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겨보세요. 좋은 효능이 있는 쑥도 피해야 하는 경우와 음식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효능이 있는 쑥과 함께 드시면 특히 임산부들에게 좋은 콩나물도 아래 설명란에 구매 링크 달아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셔서 쑥콩나물 된장국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